지금 너희들이 선을 넘은 거야. 어? 선 넘고서 알리치면 어떡해. 응? 굿모닝. 싸우러 우리가 싸우러 온 게 아니라고. 대장 따라가 공격기를 얻어 보니까 여기 넘은 거지. 선을 넘은 거지. 약한 물이 이쪽 밀 여기 약간 물러나고 있습니다. 이쪽에서 잠깐만. 너 여기 있다가 너 물려 죽어 임마. 아, 살아있습니다. 그래서 아프나 봐요. 애들이 누르니까 찡찡 되네요. 어, 다행이다. 어휴, 서영이야. 좀 아프지? 내가 일단 다 갖다 줄게. 그치? 오늘도 밤으로 작은 하루가 시작되네. 우디님이 오셔서 아기가 놀아주고 있습니다. 아이들이 지금 이빨이 간지러워 시기라서 막 뭐든지 물고 들어지려고 합니다. 움직이면 통증이 있나 봐요. 그래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. 영역침범 아니잖아. 너 영역침범 아니잖아. 여기 팩이었잖아. 에, 오줌 싸고 이제 움직이네요. 로얄 엔필드 매장에 왔습니다. 가지고 쭉 돌아보고 선택한 모델은 예, 헌터라는 모델입니다. 헌터라는 모델. 우리나라 가격으로는 한 3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전투 다 해가지고 옵션까지 곁들여서 23만 루피 정도. 그러니까 3만. 360, 7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풀로 해가지고. 그래서 지금 우리 쿠미코 사장님하고 내 이름으로 두 사람 이름으로 이걸 등록을 할 수가 있대요. 이렇게 하면은. 그래서 제 이름도 들어가고 여기 쿠미코 사장님 이름도 들어가고 가지고 공동수료 형태로 등록을 하기로 했습니다. 그러니까 공동수료가 가능하네요. 그러면은 내가 없을 때도 인도에 이 친구가 혼자서 이 친구를 팔 수가 없어요. 내 동의 없이는. 물론 나도 나중에 팔 때 이 친구 동의 없이는 팔 수는 없죠.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내 명의로 등록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네, 제가 없을 동안 이 친구가 이거 사용하고 내가 인도에 오면은 내가 이걸 사용하고 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. 서로 윈윈하는 거죠. 사우스 코리아. 사우스 코리아. Yes.
여기 오토바이 대리점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입니다. 너무 귀여워요.